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한 단독 보도 이어집니다. 대통령 자문의사 김모 씨가 청와대 의무실을 통하지 않고 상당 기간 영양주사제를 청와대로 반입했다는 사실을 직접 밝혔습니다. 청와대 해명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한송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최순실 씨가 대리 처방을 받아 박근혜 대통령에게 종합영양주사제 등을 건넨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진 차움병원. 당시 대리 처방을 해준 것으로 지목된 대통령 자문의사 김모 씨는 그동안 이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청와대 의무실에서 구할 수 있는 주사제들을 대리 처방에 받아갈 필요가 없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김 씨가 TV조선과의 문자 인터뷰에서 상당 기간 의무실을 통하지 않고 주사제를 청와대로 반입했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김 씨는 대통령 치료는 종합영양수액제 성분이었다면서 이것도 청와대 의무실에서 정식 구입이 가능한 이후에는 한 번도 가져간 적이 없다. 2013년 말부터는 그런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의 차움병원 최순실 최순득자매 진료기록부 조사에서는 대통령을 암시하는 청, 안과 VIP 문구가 2011년에서 2014년 10월까지 등장합니다. 따라서 김 씨가 대통령 자문의가 된 2013년 초부터 8~9개월 정도 의무실에 해당 주사제가 없었음을 시인한 겁니다. 결국 대리 처방은 필요가 없었다던 청와대 측과 김 씨의 반박은 신빙성이 떨어지게 됐습니다. 김 씨는 대리 처방 의혹이 불거진 뒤 사무실에도 출근하지 않고 은신 중입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